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저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체, 과거 육불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서를 비롯한 아난중자, 그래서 28대 달마 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GTN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득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부다 31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1권 93페이지 사문유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피부왕세리 신위명 요 시제상 복가산 비상인이라나 이것을 세상이 이게 견주면 진리죠, 진리. 지혜. 지혜를 세상이 이게 견주면 지혜와 진리에 대한 믿음은 등불이 되고 이 재물은, 진리와 지혜의 재물은 으뜸가는 보배이며 세상의 재산은, 세속의 재산은, 오용락은 덧없는 것이니라. 진리와 지혜는 으뜸가는 보배이지만 우리 대부분 중생들이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 재물, 또 이런 오욕락 등은 전부 덧없는 것이니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만족을 못 느낀다면 불행함을 느낄 것이고요. 또 그러한 것은 뭐 다수의 영향은 있겠지만 오히려 마음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가치를 따진다면 진리나 어떤 지혜의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사문유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사문유관이다. 바로 네 문을 갖다가 살펴봤다는 얘기죠. 네 문을 갖다가 다 살펴봤다, 관찰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가장 근본 요인이 되는데 태자는 지난 시간에 시간이 갈수록 견딜 수가 없었다. 환락의 무덤을 떠나서 좀 더 밝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어느 날 문득 성박으로 낙가하고 싶은 마음에 시종들에게 그 차비를 차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정반왕은 신하들에게 명해서 태자가 지나갈 길 옆을 깨끗하게 정비하게 하고
또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지혜롭고 청명한 신하로 하여금 태자를 시중들이하고는 출궁을 허락했다. 이 당시만 해서도 정반왕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번뇌에 빠져서 사고에 빠지면 사고력이 가중됨에 따라서 출가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고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던 그런 여건이었죠. 부처가 되는 것보다도 정반왕은 바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카비라국의 번성을 꿈꾸는 그런 일반 왕이 되기를 지극히 바라고 있었는데 혹여라도 여러 가지 명상에 빠져서 출가 생활에 만족함을 느낄까봐 불안했던 어떤 처지지요. 그래서 밖에 나간다라고 해도 명상에 빠질 수 있던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정반왕이 노약자들은 전부 색출을 해가지고 다른 마을을 만들어서 따로 살게끔 궁중 내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었던 그런 여건이기도 했는데 태자가 궁 밖에를 구경을 나가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정반왕은 굉장히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신하들한테 시켜가지고 밖에 나가서 혹여라도 태자가 염려가 된 어떤 부분을 보게 될까봐 깨끗이 정비를 하고 그제서야 출궁을 허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자는 결국 제일 처음에 나가기 시작한 데가 어느 성이든지 보면은 문이 네 가지 문이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옛날부터 보면 뭐 동서남북에 사문이 이제 보편적으로 있는데 바로 태자가 동문을 향해서 화려하게 장식한 코끼리를 타고 궁성의 동문을 나서게 돼요. 오래간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만끽하면서 시원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있었는데 홍안의 청춘 남녀들이 오색찬란한 꽃가루를 뿌리면서 태자를 환영을 했죠. 근데 그 가운데 태자의 행렬을 가로질러 가지고 하나의 지팡이에 의존을 해서 간신히 걷고 있는 노인들을 발견하게 되죠. 머리는 다 빠져 있고 그나마 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머리카락은 은색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고 또 얼굴은 짙은 주름투성이고 마치 부러질 것과 같은 팔다리는 한 가닥의 지팡이에 의존해서 간신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자는 매일 궁전에서 젊은 미녀들 속에 생활을 했던 그런 여건이었는데 태자의 눈에는 시꺼멓겠다는 피부에 검버섯이 가득한 노인의 모습이 실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어찌해서 짐승의 모양과도 같고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막대기 의지해서 걸을 수가 있는가? 허리도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있으면 더 불편한 건 아닌가? 어떻게 저런 흉측한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일까? 한참을 생각하던 태자는 신하에게 묻게 되지요. 저들이 누구인가? 저들은 늙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저들만 그러한가? 우리도 그러할 것인가? 그러자 신하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일체가 다 겪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다 저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라고 하자 태자는 기분 좋게 구경을 나왔다 시리에 빠지게 되죠. 가자. 어서 돌아가자. 생각에 노쇠에 적이 다가오는데 무엇이 즐거울 수 있으리? 그러면서 결국은 성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태자의 이런 소식을 들은 부왕은 태자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더욱 큰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처음 성문에서 나가서 만났던 노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태자는 한동안 깊은 번뇌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남문으로 향해서 나가요. 동문에서는 노인을 봤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문으로 나가는데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가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온 꽃향기에 흠뻑 젖어갈 무렵에 갑자기 태자의 눈에 몸이 바짝 마르고 배가 퉁퉁 부었고 숨소리가 헐떡거리면서 팔다리가 뒤틀린 사람이 신음하는 것이 보였어요. 태자는 다시 신하에게 묻죠. 저는 누구인가? 예, 병든 사람입니다. 그럼 저들만 그러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야, 사람들이 어리석구나. 병환이 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오늘의 향기 극한 사람이 내일의 백골이 된다는 것을 누가 보증할 것인가? 언제가 병마가 닥쳐올지 기약조차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면 머지않아 나도 저런 모습으로 변할 텐데 그런데도 나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금의 아름다움만 취하면서 매일매일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하여 거마는 다시 또 궁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태자궁 깊숙이 자리를 잡은 태자는 깊은 시름에 잠겨서 사람의 늙은 모습 또 병든 모습을 생각하면서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서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병든 자를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서쪽에 성루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자의 의조와는 달리 그들을 늙고 병드는 자를 고통 속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태자의 번뇌는 끝없이 늘어만 갔었지요.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면서 깊은 고뇌의 수렁에 세어날 줄은 몰랐던 태자는 너무나 힘든 고통을 되새기면 성 안에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도성의 서쪽에 있는 문의 성루에 올라가서 깊은 시름 속에 빠져 있는데 바로 성문을 빠져나가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것은 하나의 시체를 상에 위에 싣고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그 뒤를 시체에 찾아인 듯한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따르고 있고 다시 또 그 뒤를 일가 친척이나 친지되는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따르고 있었어요. 저것은 죽은 사람이 아닌가? 아, 죽는다는 것이 저와 같이 슬픈 일인가?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아직까지 늙고 병드는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지금 저러이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저들의 고통은 또 어찌해야 하는가? 시다르타 대자는 이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의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되죠. 물론 태자가 죽음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닌 것은요.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선생으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흙이나 물이나 불과 바람, 지수와 풍의 네 가지 요소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긴 했지만 그것은 이론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실제의 죽음을 목격하고 보니 지금까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은 그 어떤 중요한 것이 빠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상해의 슬픈 행렬을 따라가다가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성문을 빠져나가서 그 상해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람이란 자연의 조화로 태어났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해서 자연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윤회의 반복인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토록 애통해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늙고 병드는 것보다 죽음이 훨씬 더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들게 되었죠. 얼마 후 상례 행렬이 반강가강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장소에 참여할 수 없는 듯이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뭐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관혼상제법도 있고요. 또 제사 지낼 땐뭐 여자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법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머려서부터 아버님이 며느리도 자식이다 해가지고 뭐다 참여시키는 걸 봤어요. 남자들 뒤에 서서 이렇게 참여시키는 걸 봤는데 뭐 일반 가정에서는 참여를 안 시키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뭐 입관하고 할 때는 봐도 되는 태생이 있고 봐서는 아니 되는 태생이 있다라고 해서 가리면서 이렇게 접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당시 인도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장성에 창여할 수 없는 듯이 멀리서 통곡하고 있었고 강가에는 다비만 전문적으로 치르는 화장만 전문적으로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체의 머리는 강쪽으로 행해지고 하얀 옷이 입혀지더니 이내 장작 더미가 올려지고 장작 아래에 쌓아놓은 집더미에 불이 붙여졌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강가나 큰 개울가 옆에 보면 뭐 드럼통인가요? 그런 거에다 밑에 구멍을 뚫어놓고 장작을 떼면서 큰 가마솥 같은 거 걸어놓고 빨래 삶아 주는데 뭐 얼마씩 받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뭐 이불 빨래니 뭐큰 빨래 거기서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얼마씩 주면 삶아 주는데 그것을 이제 그 강가에서 빨아가지고 그 강에 돌 위에다가 말려놓고 저녁 때 이제 말린 걸 들고 오고 했는데 그때에 그 팔레트에서 삶아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갠지스강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도 가보면 그 강가 옆에 화장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장례할 때, 다비를 할 때, 거기서 태우면 사람들이 그 기름 같은 게 강으로 엄청 많이 떠내려오죠. 그래도 뭐그 강이 축복받은 강이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뭐 시체 타는 뭐 이런 기름물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또그 물에다가 미역을 감거나 물에 몸을 담가 놓고 있지 않아요? 성스러운 물이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또 입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뱉는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 제세 시에도 있었지 않았어요? 이 강은 축복받은 강이기 때문에 이 강에서 몸을 닦으면 업장이 다 소멸이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업장이 소멸이 됐느냐라고 해가지고 바라문한테 오히려 역정을 내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다비식이 그렇게 강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도에서는 많아요. 뭐 대부분 보면 그 남방 중에서 온 것이 이제 화장법이고요. 북방에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온 것이 이제 매장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르고 시체에 타는 냄새가 사방으로 진동해 왔고 시체 몸이 대부분이 수분이라서 그랬는지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으로 뿌옇게 뭉게뭉게 날아올랐다. 저것은 곧 비에 섞여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겠지? 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다비의 식을 끝까지 보고 있었다. 시체의 살갗은 불 속에 타면서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얼마간에 기름이 흘러내려 이글거리는 불꽃을 뚫고 땅에 떨어져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얀 뼈만 남았다. 그러자 그 다비의식 전문가는 망치로 뼈들을 두들겨 가루를 만들고는 유족에게 그것을 전하자. 몇몇의 유족들은 강물로 들어가 스르는 강의 가운데로 뼈가루를 던졌다. 뭐 여자분들은 참석할 수 없고 남자들 상주들 되는 분들이 그 유골함을 받아가지고 뼈가루를 강물에 뿌렸다는 이야기죠. 잠시 후 시체의 주인들은 사라지고 처절하게 울부짖던 통곡의 소리도 사라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아름다운 반감각은 다시 고요가 찾아들었다. 항상 아름다운 환경에 깨끗하게만 살아왔던 태자는 비로소 삶과 죽음이라는 새로운 명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태자는 말을 잃었고 그의 발걸음은 움직일 줄을 몰랐다. 온천하가 그러하듯이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몸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근이 무너지면 목숨이 끊어지고 염식이 떠나고
몸뚱이는 말라 빠진 나무처럼 변해서 불꽃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데, 이 몸의 사라짐을 환히 알면서도 생각 없이 함부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말았구나. 내가 이토록 어리석었단 말인가. 태자는 가슴이 메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태자는 태자궁에서 두문불출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는 생과 사의 문제를 놓고 심오한 번민에 빠져들게 되었다. 아내들과 여인들을 보낸다 해도, 태자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를 보낸다 해도 태자의 번뇌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데 어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쫓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마른 풀나무요, 풀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과도 같다. 모든 것이 다 더덕고 꿈 같으며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이제 나로 하여금 생사윤회에 빠지게 하였구나. 아, 슬프다. 인간들이 모두 탐욕에 빠져서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사생육도에 윤회하면서 허덕이는 것을, 다만 뜬 구름과 같은 부귀영화를 탐내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괴로움의 바다를 한없이 윤회하고 있으니 내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으리요. 자, 이러면서 태자는 번뇌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노병사에 대한 고통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태자에게는 큰 관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한 난제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북문으로 나가게 되죠. 방향 없는 고뇌의 바다에 헤매던 태자는 어느 날 문득 북문으로 바람을 쏘이면서 행차 준비를 하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반왕이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태자의 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시켜서 보내게 되는데, 오랜 동안 심신이 피곤했던 태자는 정신을 맑게 해볼 생각으로 북문 밖에 있는 숲속을 향해 갔는데, 남루 한 차림에 백발에 가까운 한 바라문의 승려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는 바라문의 승려가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수행자를 봤는데, 자, 동쪽에서는 노인을 보고, 남쪽에서는 병근자를 보고, 서쪽에서는 죽은자를 봤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살아있는 수행자를 보게 되지요. 자, 그때 한 바라문의 승려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태자가 물어요. 그대는 무엇하는 사람이오? 어찌 이런 숲속에 혼자 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출가 공덕이라는 것을 어찌 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지요? 아,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하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제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문득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며 세상은 이룩되고 또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우치고 이제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돌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숲속에서 수행을 쌓아 고뇌에서 초월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바른 법을 실천하고 관능을 넘어서 큰 자비를 일으키려 합니다. 세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영원히 해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은 수행자가 이야기를 하자 태자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온 것을 느끼게 되죠.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뇌의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왔는지, 그러나 이름 없는 출가 사문의 출가 공덕을 보면서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보는 것과 같았다라고. 자, 그 바라문에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태자는 자기의 갈 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태자와 사문 간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져 갔고 어느덧 저녁때가 되어서 내일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으며 다음날 다시 그 약속대로 사문을 찾아갔는데 사문의 모습은
없었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 태자는 자신의 갈 길을 정한 듯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랬는데, 자, 노병사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북쪽에 나가 수행자를 보고 자기의 갈 길을 어느 정도 정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다음 이제 삶에 대한 회의와 번뇌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산다는 것은 결국 구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한다. 자, 우리는 대부분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 얻는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구하는 게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구함이 없는 삶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전부 구하는 것이다. 단지 구하는 데서 착하게 구하는 것과 악하게 구하는 것이 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고 너의 이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어요. 악하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 존재이면서도 남이 태어나는 것을 바라고 자기 스스로 늙어가는 존재이면서 남이 늙기를 바라고 자기 스스로 병들게 되는 존재이면서 남이 병들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고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데도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자, 슬픔에 잠겨 있는 자, 더러움에 물든 자를 찾아 헤맨다. 이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또 태어난 자체가 고통인데 태어나기를 바라고 다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자체를 갖다가 바라고 있다니, 처자나 심부름꾼이나 가축이나 금은 등이 모두가 생겨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슬픔에 잠기고 더러움에 물드는 것들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해 가는 것들을 찾아 집착하고 멸망하고 있다. 반대로 착하게 구하는 것은, 이와는 반대로 착하게 구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이고 늙어가는 존재이고 병들고 죽고 슬픔에 잠기고 더러움에 물드는 자이면서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더러운 것을 떠나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자의 화를 보고 곧 위없는 법칙 열반을 구하는 것이다. 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 열반을 구한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착하게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착하게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태자는 점점 더 의혹과 불안에 휩싸여 진리의 갈구가 증폭되어 갔는데 집을 떠날 때는 바로 지금이다. 큰 자비로서 삼독의 사람을 구하라. 그러면 구름이 걷히고 달이 빛나듯 몸의 빛이 사방을 비추게 될 것이리라. 삼계는 고뇌이다. 성난 물과 같고 뜬구름과 같고 또 무리의 달이나 골짜기의 산울림 그리고 환각의 물거품과도 같다. 어리석은 자는 젊음을 좋아하나 머지않아 늙음과 병 죽음 때문에 무너지리라. 마치 가시와 함께 있는 꽃이 지고 나면 그 가시는 버림을 받는 것처럼 저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구멍과 손이 앞에 소리를 내어도 그것은 본래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다. 인연 속의 소리는 잡히지 않으며 인연을 떠난 소리도 없다. 모든 것은 비고 고요해서 나도 남도 없다. 자, 태자가 이제부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틈틈이 명상에 잠기게 되죠. 틈틈이.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선인들의 말대로 부왕이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태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정각을 이루기 위한 출가의 마음이 기울어져 갔으나 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죠. 바른 깨달음. 그럼 바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 정각이라는 것은 장단도 거래도 일리도 뭐 단상도 일체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온이공한 이치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닌 이야기죠. 부왕은 이러한 태자의 마음도 모르고 더욱더 아름다운 연인들을 모아서 향락의 자료를 더해 주었지만 태자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재물 등이 모두 일시의 유혹이고 허위이고 아름다운 미녀와 영화로운 부귀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늙고 병들고 죽는 앞에서는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뭐 재산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간다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이치를 태자는 하나하나 알게 되어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면서 번민을 하고 있는데 라우라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태자는 자신이 출가할 경우에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샤카족의 앞날, 또 부왕에 대한 일들, 그리고 아내들이나 또한 자신이 출가를 한다 해도 과연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이루 형용할 수 없었죠. 과연 자기가 일구의 태자로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을 비유해 볼 때 과연 내가 출가를 한다,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한다, 그럼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고통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자기 마음의 부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당시에만 했어도 뭐 범직이 가거기가 있어가지고 출가를 하려면 아들 낳아서 하늘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모든 가정의 여건들을 자식한테 이양을 하고 출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기는 아직 아기를 낳지 않은 상태인데 바로 출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못하고 못하게 되는 여건이고 또 지금 상태에서 곧바로 출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많은 복잡한 일들이 하루하루 고통으로 여겨진 날들이었어요. 태자는 궁으로 돌아와서 피로를 씻기 위해서 모처럼 오랫동안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는 옷을 갈아입고 막 일어서려는데 부왕의 신하가 달려와서 야소다라 정비가 아드님을 생산했습니다 하고 아들의 출생을 이야기했는데 이때 태자는 순간 아 라우라 하고 소리를 쳤다라고. 라우라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뜻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는 태자가 그동안 그렇게 출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장애가 깨졌구나, 이제는 출가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거 하나하고 출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갓난쟁이가 태어났으니 저걸 두고 어떻게 출가를 하는가, 저것이 나의 출가를 막는 장애자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라우라라고 했다라고 해요. 아 라우라.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해 보건데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어떤 여건을 놓고 볼 때에 바로 그동안에 출가를 하지 못했던 원인을 장애를 제거하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나의 장애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라우라란 장애물이라는 뜻인데 당신 출가를 위해서 후손을 얻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후손이 생겨서 그동안의 장애가 해결이 됐구나라는 해석과 또 출가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생겨서 이것이 장애물이구나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떤 경전이나 뒷날의 여건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출가에 굉장히 많은 미련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있게끔 아들을 낳았구나 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장애로 생각했던 모든 여건이 깨지는구나 라고 판단했을 역량이 크다는 이야기죠. 녹의 박인노의 이밤 29곡 중에서 한 글이 있어요. 격진령이 한오프니 홍진도 멀어간다. 가뜩이 먹은 위를 씻을수록 먹어가니 산밖에 시시비비를 듣도 보도 못하더라. 격진령이라는 것은요,
속세와 떨어져 있는 마음의 처소를 뜻하지요. 격진 떨어져 있는 영, 응? 고개, 뭐 마루 이런 것들. 먹은 기가 먹을수록 이가 간다는 것은요, 초연함의 표현이죠. 먹은 기가 지금도 먹었는데 갈수록 더 먹어간다는 얘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산박 속세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자신은 속세일을 떠나 시비의 다툼에서 벗어났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초연하게 세상의 시끄러운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모든 것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쉽게 들면 여여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시다르타 태자의 사문유관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본격적인 출가, 시다르타 태자의 출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능사간구요 자지신이라나 모호미타. 아끼고 탐하는 번뇌를 버려야 하나니 이것을 온유공한 진리의 믿음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믿음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아끼고 탐하는 번뇌를 버리는 것이 우리 불교의 믿음이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놓을 줄 아는, 놓는다라고 해서 버려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버리지도 않고 잡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31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